그러면 오늘 뉴스 3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그 뉴스입니다. 네. 지금 주택담보대출, 뭐 신용대출, 전세대출, 네. 네. 대출을 아주 그냥 꽉꽉 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우리 저 2%가 네. 또 이광수 의원하고 아유 어제 아니, 그렇지 그 다른 주제가 선정이 돼 있더라고 네. 어제 저녁에 그래서 그러다가 그래, 이건 안 된다 어제 같은 날 그래서 네. 내가 이광수 의원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네. 아 바쁘다는 거야. 안 된다. 와야 된다. 이런 날 안 오면 어떡하냐. 그렇죠. 그렇죠. 급거 또 와야 되는데 두 시간을 그냥 괴롭혀버렸더만. 네. 아, 어제 방송. 2% 아주 화이팅 했어요. 어제. 네. 굉장히 또 어제 재밌었더라고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어제 발표 뭐 대략 보면 아, 요약을 해드릴게요. 네네네. 뭐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세제 관련해서는 우리 세무사님 모시기 때문에 네. 그 부분 빼고 대체로 어제 나왔던 이 대출의 규제책 뭐 이런 거 위주로 에, 좀 요약을 해드리면 어쨌든 전국에 걸쳐서 시가가 시가예요 시가 공시지가 아닙니다. 네. 시가가 15억을 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모든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못하게 돼 있어요. 구입할 때 차주라면 돈 빌리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5억짜리 집을 살려고 그런다 네. 대출 1도 안 된다는 거야. 어떤 1도 안 돼 1도. 네. 아 이거 혁명적이잖아. 아니 이거 뭐 10% 20% 이런 것도 아니고 예외 없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는 이게 투기 지역 그 아 내가 잘못 말씀드렸네. 이게 이제 전국에는 아니고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의 주택 구입용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라고 하더라도 1주택 세대나 무주택 세대의 집값이 40%까지는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뭐 담보 인정 비율 LTV라고 해서 40%인데 네. 근데 이제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네.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대출을 아예 이제 무주택자도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오늘부터죠? 오늘부터입니다. 이거 오늘부터 17일부터니까 언제부터 적용이 아니 오늘부터 네, 오늘부터예요. 네. 그리고 이 서울 기준으로 보면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서초 송파는 물론이고 그냥 최근에 네. 좀 많이 뜨고 있는 마포, 용산, 성동 이런 데들도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 외에도 이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걸 이제 통상 국민주택 규모라고 네, 하잖아요. 네. 여기도 지금 15억 원 아파트를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 웬만한 지역은 대출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15억 넘는 아파트는 예, 시가 15억이니까.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그 조치는 뭐 일주일 유예, 뭐 내년 유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17일 오늘부터 바로 한다. 근데 이제 이러면 어떻게 되냐? 저 지난주에 계약하고 대출 신청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아, 지난주에 계약한 사람.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네, 네, 네. 그러면 이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성수 금융위원장 얘긴데 이미 네. 대출 신청을 하셨거나 계약한 건 제외하고 17일 그러니까 오늘 이후 새로 매매 계약을 하거나 새로 대출을 신청한 건부터 적용이 된다. 근데도 어제 은행 창구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다는 거예요. 나 지난주에 대출 신청한 거 아직 대출 나오기 전인데 어떡합니까? 그건 된다는 거죠. 계약서를 그러면 어제 날짜로 바꾸면 어떻게 해? 계약서를 예를 들면 내일이나 모레 계약하는데 네. 어제 날짜로 해놓고 이 계약은 우리 저 16일 날 했다. 네. 그 세무사님 오신 물어봅시다. 아 그럴까요? 네. 우린 그런 탈법이라든지 그 규정 위반 자체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나 봐, 자기는? 아니에요. 아, 저는 그 2%님이랑 하도 저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만 아, 그래? 아,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 규제가 들어가는데 네. 이거는 23일부터 다음 네. 주부터죠. 근데 지금은 현행은 주택가격의 구간에 관계없이 LTV 그러니까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주택가격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럼 4억까지는 대출을 해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기 저 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네. 구간을 나눠요. 그래서 9억 원까지는 40%를 그냥 인정해준단 네. 말이에요. 근데 9억 원 초과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0억짜리다 그러면 9억 원까지는 40%. 대신 9억을 초과하는 1억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볼게요. 현행 14억짜리를 하면은 네. 14억짜리 시가 기준 14억짜리를 하면은 40%인 5.6억 원, 5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줬는데 개선된 건 뭐냐? 개선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구나. 변경이죠. 9억 원까지 40%니까
여기에다가 5억 원에 대해서는 20% 그러니까 4억 6천만 원 그러니까 1억 36에. 1억이 주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사실 집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현금 모자라면 집 못 사겠네. 이게 실질적으로 LTV를 다운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뭐 9억 원 시가 9억 원 이상 집들이 9억 원이 거의 중간 가격이니까 네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직접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게 거의 이제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기간을 원래는 네. 2년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1년으로 줄이고요. 1년, 거예요? 1년 안에 전입신고를 안 하면 안 되게 네. 돼 있어요. 그리고 무주택자 내가 만약에 집이 없는 사람인데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구입해 기존에 2년 내에 전입하면 되는데 이것도 1년 내에 전입을 해야 되는 걸로 바뀌고요. 네. 고가주택의 기준이 공시가격으로 원래 9억 원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것도 시가 9억 원으로 낮췄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다 고가주택으로 이제 네네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류의 대출 규제를 굉장히 이제 강한 규제를 했고 좀 이따 이제 세제에 관련된 것도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어제 그 대출 1216이라고 해야 되나? 1216 대책. 1216. 1216 대책은 네. 거의 그냥 그 기습 작전 하듯이 나와요. 네, 군사 작전 하듯이. 저도 이게 18번째인가 그런다고 하는데 네. 이번 정부 들어서 그 주택 시장을 규제. 이 정도는 좀 센 겁니까? 굉장히 센 거죠. 아, 센 겁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15억 이상 되는 집에 대해서는 대출 1도 안 해주는 거야.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봐온 대출 규제치고는 네. 사상 초유로 강한 대책인데. 예를 들면 15억인데. 네. 전세 한 10억 이상은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한 5억이면 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거주를 안 하면 나중에 이제 세금 부분에서 여쭤보겠지만 또 세금도 중과세 또 하겠지. 네. 그잖아요. 그 외에도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제 이광수 의원도 그러더만 네. 이제 햇볕 정책도 좀 나왔는데 네. 예를 들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6개월 내에 팔면은 조금 감면해 준다니까 물량 좀 내놔라. 네. 계속 팔지 안 판 지금 이 거래가 지금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많이. 네. 왜냐하면 네. 물량이 없어서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이 세금 감면해 줄 테니까 물량 내놓고 그렇게 해서 한번 회전을 하자 네. 이런 취지로도 대책이 나왔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많은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 2%와 이광수 의원의 대담에서 그랬는데 그 제가 우연히 그런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지난주에 부동산 시장 약세론자도 한 명 모실 거라고 균형을 맞추고 했는데 딱 어제 그 조치가 나왔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획을 해볼게요. 이번 주에 될는지 다음 주에 될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강세장 이런 규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반시장적이기 때문에 시장은 따로 움직인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잡는 데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네. 또 이광수 의원처럼 내가 뭐라 그랬냐. 정부하고 싸우지 말라 그랬지. 이런 조치가 나오면 안 그래도 지금 조정을 받을 때 이런 조치가 나왔다는 거는 확실히 내년에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 두 분을 모셔서 네. 아예 그냥 난상토론을 한번 해봐요. 아, 난상토론. 네. 그리고 이제 네. 패널들도 좀 모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들도 궁금한 것도 막 의견 계시나 아, 공개 방송입니까? 공개 방송을 하든 어쨌든 뭐 녹화를 하든 어쨌든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관련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30대 분들이 지금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만나면 이 다 아파트 얘기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 부동산에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 굉장히 큰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나 분석 전망은 조금 더 그 깊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부동산 세제 관련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네. 깊숙이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로그인님은 저런 반응을 보이시네. 뭐요? 어제 이 프로님 좀 심했다고 그러는데 뭐 뭘 심했나? 나는 아주 이 프로가 아주 진행을 잘하시던데. 네, 부동산 관련해서는 탈추종을 네. 불허합니다. 그런데 네. 살짝 이제 그런 쪽이긴 하지.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그 수출 규제 관련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만났잖아요. 그런데 네.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또 아니 이제 태도는 많이 달라졌어요. 네. 지난번에 과장급 회의 그 기억나죠? 그게 회의실인지 창고인지 아, 뭐 거기다 의자도 싸놓고 아, 아니, 세상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앉아서 먼산 바라보고 악수도 안 하고 그 진짜 그 화면을 보면서 야 일본 저게 일본인가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어제는 그 쭉 도열해가지고 두 손 모으고 네. 이렇게 딱 서 있더만. 네? 그리고 이 대표라는 사람은 보니까 저쪽 일본의 국장이죠. 그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라고. 네, 그래서 네. 어제는 분위기가 뭐 어제 회의실 보니까 제대로 된 회의실에 이렇게 그런데 네.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는데 소득이 내용은? 없어요. 소득이. 뭐 10시간인가 뭐. 10시간 15분 동안 예정보다 3시간이나 더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뭔 한 얘기는 많았겠지. 근데 네. 별반 소득이 없었다. 그래서 나오는 우리 저 담당 그 대표의 얼굴이 상당히 무거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지소미아 폐기와 국장급 그 협상의 재개 이게 이제 연결고리였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일본에서 그렇게 쉽게 수출 규제를 풀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끌면서 네. 뭔가 우리 쪽으로부터의 다른 조건 그게 뭐겠어요. 예를 들면 그 저 지금 재판하고 있는 일본 기업에 대한 재산권의 문제 그거잖아요. 징용 문제에 관련된 뭐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연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이제 든단 말이죠. 어쨌든 분위기는 바뀌었으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저 국장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저 대표 국장이 굿모닝 그랬대요. 네. 그랬더니 일본 국장 웰컴. 아 굿모닝하고 웰컴이 네. 나왔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죠. 굿모닝 하면 저쪽에서 굿모닝 하는 거죠. 원래 좀 영어 좀 짧아요. 일본이. 근데 어쨌든 예,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사실 지소미아 폐기 이익을 번이하고 뭔가 한 그 연결고리로서 이제 이 국장급 회의가 이제 3년 넘게 중단이 됐다가 3년 반 만에 재개가 된 거라면 네. 우리 협상단은 최소한 이 세계 수출 규제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원상복귀 그리고 화이트리스트로의 원상복귀가 우리 협상단의 숙제란 말이에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될 텐데 어제 10시간 15분에 걸친 회의 결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진척은 거의 없었다 이런 얘기고 어쨌든 일본 측이나 한국 측이나 공통적으로 나온 그 대화의 변은 그래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원상복귀에서 대화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우리 그 대표 이호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에서 열기로 한 8차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 기대를 걸겠다. 이제 한국에서 우리 저 서울에서 다시 이제 두 번째 회의가 열린다고 하니까 그때 회의 결과를 좀 기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요. 어제 저희가 권순우 기자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네. 배달민족 매각. 야 어제 권순우 기자 내용 참 좋던데. 네. 네. 아주 그 저도 몰랐던 그 흥미로운 뒷얘기를 좀 많이 들을 그러니까요. 수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박영선 장관이 도약을 위한 모험적 투자 성격도 있다. 이렇게 좀 변호하는 듯한 그렇죠. 네, 그런 입장을 좀 내놨네요. 근데 박 장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주무 장관이라고도 할 수 있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니까.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제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 끝나고 나서 매각이 결정된 날도 저와도 좀 얘기를 나눴다. 누가? 김봉진 배민 대표죠. 그래서 박영선 장관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작은 내수에서 어떤 스타트업이 굉장히 컸는데 이것의 지분을 해외로 넘기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이 모델이 네. 어떻게 보면 그 도약을 위한 모험적인 투자의 성격도 갖추고 있다. 근데 어제도 저도 방송을 들었습니다만은 네. 예를 들면 이게 그냥 전형적인 엑싯 어디 해외에다 팔고 나는 챙겨가지고 뭐 예를 들면 빌딩 산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쪽 이제 그 독일 업체에 주주가 되면서 주요한 주주가 되면서 경영진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아시아 총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런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어떤
이 상장을 한국에서는 못했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주식을 교환하면서 무언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한 그 이 모습은 네.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어떤 그 모델이 나온다는 것은 새로운 액션 모델로서 굉장히 의미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그 이걸 인수한 쪽이나 또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권역 공정위가 네. 이제 봐야 될 측면인데 박영성 장관에 있어서는 벤처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장관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국내 시장 배달 시장의 주요한 3개 업체를 다 장악하는 독일 자본이기 때문에 그 독점에 대한 부분은 또 공정위가 네. 명확하게 좀 개념 정의를 해서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고 독과점의 폐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숙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뭐 요기요가 그 가맹 업체들로부터 받는 금액을 좀 올린다. 예, 네, 이런 뉴스가 또 있더라고요. 그건 다 소비자한테 부담이 되는 거죠. 좀 전가가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런 독점 이슈들도 잘 네. 처리하는 거 한번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자, 뉴스 3 오늘 세 가지 뉴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아, 그러면 부동산 세제. 세제 어떻게 될지 제가 잠시 전환 말씀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